여기는 토마토 심을 때고. 아니 토마토 심을 거고. 여기는 생강 심고. 여기는 생강 심고. 지금은 뭐 심으러 가요? 감자요. 무슨 감자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흔히 감자는 아니고 15층 아저씨가 작년에 쪄먹으라고 준대. 먹고 남은 거. 더덕 구조물이 없어지고 지금 반대쪽은 더덕을 심은 거야? 더덕 심었어. 다시 저기는 씨 심고. 여기는 더덕 그거 뿌리를 그냥 심고. 감자 그렇게 쪼글쪼글한 거 그냥 심으면 되는 거야? 예. 그럼 여기 거름이랑 다 했어? 거름 다 해놨어. 수분 좋게 올라오네. 감자가 열렸어요. 싹이 났어. 감자 싹이 났어. 열렸다고. 감자가 열렸다고. 이게 열린 거야. 이건 싹이고 이건 감자. 이건 이제 심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게 그냥 심으면 되는 거야? 싹이 그럼 나오게 심어? 싹이 우러 올라오게. 원래 그렇게 심는 거야? 물 좀 여기다 움푹움푹 쥐야지. 여기 비닐로 쳐야지. 원래 15cm 정도 다 갖고 심어. 깊게 심어? 비닐은 그냥 치고 구멍 뚝 뚫어주는 거지 엄마가? 나야 싹 나면은 찢어주면 돼. 가루랑 그냥 거름이랑 다 넣었지. 나머지 심어버리려고? 아니 그러면 안 난 놈은 먹어도 돼요. 싹이 안 난 건 먹어도 된다고? 뭐 쪼글쪼글해서 뭐 먹을 수 있으려나? 물에 담그놓으면 탱글탱글해져. 아 그래? 신기하다. 감자는 이렇게 끝. 이렇게 심으면 얘네 언제 먹어? 얘네? 6월달에 캐. 6월에 캐? 응. 하지 감자는 아니고? 감자, 하지 감자 이게. 그래? 다 안 덮어도 괜찮아. 가위만 야무지게 누르면 돼. 거기 가운데 한번 야오고 여기 겹쳐서 한번 딱 눌러봐.